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무진장 위험해질 거예요. 전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요. 얼른 무슨 수를 써주세요. 걱정 마, 휘성아. 어? 세린이 누나? 변질된 결정은 내가 파괴했어. 차원 압력 발생 장치도 정지시켰고. 이제부터 정도현 씨와 김가면 씨의 오염된 정신을 정화시키려고 해. 나타 씨, 그 사이에 당신은 다른 일을 해주셨으면 해요. 치, 또 사람을 부려먹으려 하는군. 차원 압력 발생 장치를 정지시키긴 했지만 이미 봉인석에 손상이 가고 말았어요. 표면에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직은 작은 틈에 불과하지만 이대로 가면 틈이 계속 벌어질 거고 결국에는 티어메트 의식이 완전히 내부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티어메트 의식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티어메트를 상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티어메트는 강력한 차원종이에요. 다른 위상 능력자들이랑 힘을 합치는 편이 좋을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멀리서 남아요. 너희가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여왕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궁금하니 들어가 주지. 네, 여긴 제게 맡기시고 이대로 티어메트의 의식 속에 들어가 주세요. 그녀의 의식 가장 깊숙한 곳, 무적행 속으로요. 또 수다 떨자고요.